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빛을 밝히는 곳. 최고의 재활 전문가와 최선의 노력이 모여 장애인이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중앙재활기관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1949년 중앙각심학원으로 시작하였으며 1986년 국립재활원이 신설되어 장애인 재활 전문 국가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 재활병원 개원으로 국내 재활의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2008년 재활연구소를 개소. 진료,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재활의료사업을 펼쳐왔고 2021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개소되어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재활병원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료를 위해 척수손상재활,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운동재활 등 장애 유형별 세분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재활의학 전공의 수련 업무, 성재활 사업, 체온병동 및 소아낮병동, 스마트홈, 통증 클리닉, 앉은 자세 클리닉, 운전재활 클리닉, 저시력 클리닉, 장애인 치과 진료, 여성재활과, 의과 한의과 협진, 재활 로봇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재활 의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 의료기관 지정 운영으로 회복기 집중 재활 및 퇴원 환자 대상 방문 재활을 실시하고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 사업,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원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를 구비하여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래관 운동재활과는 의료적이고 과학적인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강도별 신체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 후에도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의무지원과 지역사회 내 건강운동 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협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국립재활연구기관으로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건연구과는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보건의료체계 전반 및 표준화 연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 연구기획 업무 등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열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술연구과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술연구,
로봇 기술을 임상에 연계하기 위해 재활로봇 중개연구와 수유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재활연구과는 장애인의 운동 및 인지기능 등 향상을 위하여 재활 프로그램, 재활 평가도구 개발, 임상 적용에 관한 연구 및 한방재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관련 임상재활 테스트베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건강 및 행복 실현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애인건강치과주치의 등 교육운영과 관련기관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공공재활 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아우르는 공공재활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보조기기 사용 지원 등 보조기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양질의 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발생 예방 교육과 휠체어 사용, 안내보행 방법 등 체험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의 국제협력은 2008년 콜롬비아 중앙재활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중국 훈춘,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재활 전문 인력에게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래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및 재활 역량 강화에 힘쓰며 세계 재활의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언제나 장애인을 사랑하고 장애인과 함께해온 국립재활원.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재활전문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명을 위한 헌신, 소통을 위한 협력, 진화를 위한 혁신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재활전문기관 국립재활원. 장애인이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